자, 오늘은 여러분들 유형 특강 4번 할 차례이거든.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 배웠을 거야. 복소수에서 우리가 실수일 조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서 식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면 될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냐면 유형 특강 네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많이 연습이 돼 있어. 그런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는 학교에서 문제를 낼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많이 내지 못하고 한두 문제 정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지만 한번 가보자, 한번. 자,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일단은 범위를 나눠서 풀든지 아니면 식을 좀 변형하든지거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자, 이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이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절대값 x의 제곱은 결국 x제곱과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러면 잘 봐. x제곱 대신에 내가 절대값 x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봤어. 이렇게. 괜찮니?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니? 좋아. 그러면 요거 자체를 뭐 치환해도 되고 똑같은 문자 아니냐? 지금 절대값 x 아니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거야. 1하고 3으로 마이너스 해갖고 인수분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x 절대값 x에다가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x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0 되는 거거든. 여기서 잘해야 돼. 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든지 절대값 x가 3이든지인데, 얘들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절대값 x가 3이니까 x는 뭐라고 쓰면 돼? 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가볼까?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야.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보자. 자, 요거 이렇게 가버린 거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보는 거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x제곱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3이 돼서 0 되는 거야. 잘했네. 이렇게. 그러면 자,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거든. 그런데 x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여기서 따라서 x는 뭐만 되겠어? 그렇지. 3만 된다 해서 하나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자, 이럴 때지.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에다가 잘 봐. 2의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플러스 2x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은 0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3은 0이 나오거든. 그러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x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3만 남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x는 3이 정답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첫 번째 문제는.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아까 풀었던 방식의 첫 번째 풀이는 쉽지 않아. 그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3에 x,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이건 나눠버리자. 볼 것도 없어. 그럼 누구로 나눠줘야 돼? 얘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절대값 아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1번이야. 알겠어? 항상 절대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주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3에서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올 거고, 또 얘는 x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3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이 돼서 얘는 0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5가 0이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2하고 5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x는 뭐만 남겠어? 바로 5만 된다.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고. 자, 이거는 x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자 마이너스 4네. 이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4가 0 되는 거거든. 1은 될 수 없어. 그럼 x는 뭐만 되겠어? 마이너스 4만 되겠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하고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해 주면 되고. 자, 거기 뭐 이 특강 유제들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3의 절대값 x의 제곱에 플러스 5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 써준 다음에 뭐 해주면 되겠어? 뭐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또는 x가 0보다 커 같은 경우하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이건 누구로 나눠줘야 되겠어? 절대값 2x 마이너스 2를 누구에 따라서 x가 2분의 1보다 커 같을 때하고 x가 2분의 1로 나눌 때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2분의 1보다 커 놨을 때는 뭐로 남어? 2x 마이너스 1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1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제는 연습은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자, 이제 10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인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선생님, 가우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선생님도 생각하고 있었어. 가우스 잠깐 설명해 줄게. 그리고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중에 나와. 여러분 함수 파트에서 또 나올 거야. 나중에 또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가우스가 뭔지만 한번 익혀보자. 자, 보자. 여러분 가우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우스 X 이렇게.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뭐라고 나왔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하는 거야. 이게 바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바로 가우스 X라 그래. 너무 어렵지, 말이.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에 2.4가 있다고 해봐. 자, 2.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누굴까? 바로 2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네. 소수분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4는 헷갈릴 거야. 자, 마이너스 3.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누굴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아,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가우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이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가우스는 기울어진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 기울어진 수직선을 좀 생각을 하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야.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자 봐봐.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야. 그럼 2.4를 떨어뜨리는 거야. 오호. 2.4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어디로 흘러가니? 1로 흘러가지. 밑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가우스 값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2.4를 떨어뜨렸더니 얼마로 간다? 2로 간다 이런 뜻이야. 이게 바로 기울어진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게 양의 방향. 선생님이 이렇게 사살피 하면 헷갈리겠지? 이게 양의 방향, x.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음수일 경우도 한번 해볼까?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3.4를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3.4는 여기지. 자, 어디로 떨어지겠어? 1로 떨어지는 거야, 1로. 마이너스 4 어디로 가? 4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기울어진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우스 값은 기울어진 수직선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우스는 무조건 무슨 수 값이야? 정수라고. 정수. 그러니까 잘 봐. 예를 들어서 봐봐.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자, 가우스 X가 3인 거는 존재하겠지. 그러면 x, 얘가 3이라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부등식을 풀어낼 때도 많이 사용하거든. 얘는 3과 4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가우스 x가 3이면 x는 3과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또
자,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어? 그럼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꼭 기억해 주면 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 그 다음에 가우스를 해결하는 방식.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기해놓고 정리해주면 되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로 한번 접근해보면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야. 자, 봐봐. 가우스 X의 제곱이고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어차피 가우스 X는 정수, 가우스 X는 정수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도 되지만 인수분해 해버릴까? 가우스 X에서 마이너스 1을 하고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이게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자, 가우스 X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거나 가우스 X가 또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어, 배웠네. 가우스 X가 1이라면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돼. 끝이야. 또는이 되겠지. 그래서 X는 1보다 커나 같다. 2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아주 쉽네.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를 풀어라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를 뭐 그래프로 뭐 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자. 자,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이 있잖아.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0과 3 사이에 있거든. 이걸 풀어래. 뭐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거는. 그러면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면 얘에 따라 달라져. 가우스 X가 어디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누는 거야,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잘 봐. X가 0보다 크고 만약에 1보다 작지. 왜 이렇게 나눴냐면 그러면 가우스 X가 0이거든. 얘가 0이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X제곱에 0 빼기 2가 0이거든.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돼버리니까 X값 풀어보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0과 1 사이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해가 없다야.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0과 3 사이인데 만약에 X가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가우스 X가 얼마가 되겠어? 같이?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되니까 자 X제곱에 여기 1 되고 여기 2 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은 0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거든. 됐어. 근데 1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따라서 X는 뭐밖에 안 돼? 루트 3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제 하나 더 해보자. X는 또 2보다 커나 같고 3 사이 있을 때는요. 자, 가우스 값은 2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거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2와 3 사이에서 X는 뭐밖에 안 돼? 바로 2밖에 안 되니까 X는 2하고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2하고 루트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우스 문제를 풀어가는 방정식에서 풀어가는 방법이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개념들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특강 5번인데 선생님 뭐 특강 유제 똑같은 얘기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이 가우스 X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어떻게? 자, 1하고 2고 자, 1하고 3이거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 봐봐. 가우스 X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3이 되는 거거든. 근데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될 수가 없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럼 가우스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밖에 될 수 없으니까 1과 2 사이에 있게 된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5-1번도 이렇게 풀고, 자, 5-1번 마찬가지 문제인데, 자, 한번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자, 2x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가우스 x. 그 다음에 요거는 x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라 했지? 그렇지. 구간 나눠서. 구간 나눌 때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줄게. x가 마이너스에서 0 사이거든. 근데 x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인데, 마이너스 2에서 일단 마이너스 1까지 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갖고 0 사이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왜요? 그러면 가우스 값이 달라지거든. 이러면 얘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2니까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x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또 인수분해 되니 1하고 2가 되고 여기는 2하고 3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든. 자, 마이너스 2분의 3만 되겠지. 누구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1하고 2고 1하고 3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이거든. 또 2분의 3은 될 수가 없어. 2분의 3은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만 여러분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특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게임이 끝난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특강 유형 6번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인데 자, 보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 문제가 뭐냐면 F의 AX 플러스 B는 0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fx는 0이라는 거에 해는 구해봤어. 2차 방정식. 그런데 반대로 f에 여기 ax 플러스 b는 0이 들어갔을 때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것 또한 풀이가 되게 많아. 한번 볼까? 자, 보자. fx가 0인데 그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볼까? 잘 보자.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물론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놓고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a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바로 뭐겠어? fx겠지. 이거의 근이니까 요게 바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봐봐. 잘 보자. 얘는 뭐니? x 대신에 4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면 봐봐.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 자, 4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건 뭘까? 봐봐. a에 자,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4x-3은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2집은 2 집어넣은 거고 3집은 3 집어넣은 거고 4x-3을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그래서 자, 4x-3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보자. 4x-3 마이너스 베타. 이거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근이 뭘까? 한번 봐봐. 여기서 x가 0대극을 만드는 x는 뭐냐? 4분의 3 플러스 알파겠지. 오, 그렇구나. 또 여기서 x는 4분의 뭐가 되겠어? 3 플러스 베타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근이 바로 뭐가 나와? 이게 근이고 이게 근이야. 얘가 0대게 만드는 x값을 찾은 거야. x값을 찾은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자, 4분의 3 플러스 알파와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거든. 아, 쉽구나. 그래서 4분의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6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3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정답은 그냥 3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도 되고 거기 뭐 다른 풀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접근해도 여러분들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유제를 계속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같이. 자, 특강 유제 1번을 보자.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7일 때의 2차 방정식 f의 3x-1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먼저 또 자 봐봐. fx를 a의 x-알파와 x-베타라고 놓을 수 있겠지. 이거의 근이 뭐야? 알파 베타인 거야. 됐어. 그런데 누구의 근의 곱을 구하래? f의 3x-1이거든. 사실 a는 의미가 없지. 이제는 알겠지. A가 의미가 없고 사실 A의 X 대신에 3X-1의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X-1에다가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이거의 방정식의 근 구하는 거야. 근은 여기서는 X지. X. 이 X를 구하는 거야. X. 자, X는 근이 뭐겠어요? 여기서 3분의 Z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또 하나 3분의 뭐가 되겠어? 베타 플러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근의 곱? 이거의 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1과 곱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9분의 이렇게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자 9분의 끝났네. 알파 베타가 얼마래? 7이니까 7.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플러스 1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뭐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어우, 되게 간단하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풀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fx에 대해서 f의 2x 플러스 이번에 좀 반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봐. f의 2x 플러스 1이 바로 뭐냐면 이번에는 4x제곱에 마이너스 30x에다가 플러스 11이거든. 이번엔 누구 구하는 거냐면 f의 x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아까 이게 나오고 이거 나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다르니까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서 이 근에, 이 방정식의 근을, 이 방정식의 근을, 근을, 셈이 요 방정식의 근을 한번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놔보자고. 됐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4분의 30이야. 자, 4분의 30 맞아? 이거의 근을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야? 4분의 11이야. 근데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잖아.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돼. 다시 말하면 f의 2알파에다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2베타 플러스 1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니? 이걸 만족하겠지. 이해됐어? 그 말은 다 보자. 이거의 근은 뭘까? 이제 봐봐. 이거의 근을 구해야 돼. 근. 자, 이거의 근은 누굴 집어넣어야 0 되느냐지. 누굴 집어넣어야 0 되느냐지. 누굴 집어넣어야 0 됐어? 2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0 나오고 2베타 플러스 1을 0 나왔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 자체가 바로 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굴까?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이 근이 돼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근인 거야. 근, 근 두 개가. 왜? 0 되는 x값은 누구야? 2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 0 되고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 0 되니까 이 자체가 근이 돼버리는 거야. 오,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뭘 구하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오,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분의 15야. 4분의 30이 2분의 15니까 15 플러스 2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7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인데 여러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에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풀이도 나와요. 거기 막 풀이 2번도 나오고 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유형특강 6가지까지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 어떠니?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놓이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시다. 수고했습니다.